제118회 MBC 가요 베스트 서해의 진주 보안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MBC 가요 베스트 서해 진주 부안에서 인사드립니다.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서해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부안에 저희가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들 뭐 너무 기쁜 마음인데 여러분도 반갑죠? 네, 반가운 만큼 함성과 함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야,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부안은요 아담한 산과 또 네. 지나간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옛절 네. 또 아주 그 갯내음 물씬 풍기는 폭우와요 보기만 해도 확 트이는 바다를 안고 있는 네. 변산반도를 아우르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 부안을 찾아주시는데 이곳을 찾아주신 뭐 우리 시인들 또 작가 예술가들이 표현하기를 부안은 어머님 품같이 이렇게 푸근한 곳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와보니까는 그냥 뭐 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느껴지는 곳이 이곳 부안입니다. 네. 네. 인심 좋고 볼거리 많고 먹거리 많고 그야말로 뭐 저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모시고 MBC 가요 베스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에서 탄생시킨 가수입니다. 이곳 출신입니다. 요즘 인기 급상승입니다. 이분 가는 길에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진성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억, 한번 더 볼게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말아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춤추를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같아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앞만 보고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못했다. 셋째 주 MBC 가요 베스트 28위 외로운 여자 오독한 여자 왕서연 그 여자 안 내린 골목길 가로등 하염없이 거니는 그 여자 가리워진 머리 얼룩진 마스카라 그를 그토록 기다려 돌아갈지 모르나 그 누가 여자를 어둠 속에 울게 하나 그 누가 여자를 차기찬 거리에 혼자 두었나 아마 네, MBC 가요 베스트 부안에 있는 스포츠파크 야외 특설 무대에서 정말 많은 분들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안 구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신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뒤 한번 보세요. 네, 저 끝에까지 계시고 저 운동장 스탠드에서도 멀리서도 지금 이것을 함께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열기 뜨겁습니다. 자, 8월 셋째 주입니다. MBC 가요 베스트 이번 주
1위 후보에는 어느 가수가 올라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가요 베스트 1위 후보 송대관 오래오래 강진 화장을 지우는 여자 8월 셋째 주 첫 번째 1위 후보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인 강진 화장을 지우는 여러분, 여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에 사라진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인 행여만 날 그 사람이 몰라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네 빈 입술을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나 곱게 그린 두 눈가에 있으면 지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사라진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인 행여만 날 그 사람이 몰라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네 빈 입술을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나 곱게 그린 두 눈가에 있을지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지우는 여자 빈 입술을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나 곱게 그린 두 눈가에 있을래 지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싶어요. 오래오래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네 가슴에 시들지 않는 그런 사랑만
싶어요. 인생이 무엇인가요? 사는 게 별것인가요?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사랑하여 사는 게 행복이지요. 오래오래 사랑 주고 싶어요. 오래오래 사랑 받고 싶어요. 가슴에 시들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오래오래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 내 가슴에 시들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요. 인생이 무엇인가요? 사는 게 별것인가요?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게 행복이지요. 오래오래 사랑 주고 싶어요. 오래오래 사랑 받고 싶어요. 가슴에 시들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요. 22위 혜은이 강의해야 돼. 19위 진석 댓글을 걸지 마. 18위 서주경 쓰러집니다. 17위 베이로 아지랭이 살아. 16위 우연히 우연히. 15위 임수정 언니. 14위 홍원민 맨발의 청춘. 13위 연수 그대는 내 사랑. 12위 한웅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11위 한혜진 정말 진짜로. 8월 셋째 주요 MC 가요 베스트 천혜의 관광지 부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울창한 숲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그야말로 자연 박물관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채석강을 비롯한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적벽강도 있고요. 네. 또 서해안 청정 해역이죠. 곰소항 등 이 자연미가 물씬 느껴지는 이 볼거리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곳을 꼭 가보고 싶어요. 손잡고. 어딜 가고 싶어요? 그 운치 있는 전나무길이 쫙 펼쳐져 있는 내소사랑요. 예.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변산반도의 그 일주도로 꼭 가보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만약에 그곳을 여러 번 가봤다고 해도 꼭 같이 손잡고 질질 나랑은 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네. 꼭 한번 와보십시오. 너무 좋은 곳 부안. 이곳은 스포츠파크입니다. 스포츠파크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또 이렇게 공원이 있고 저희가 특설 무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 사실 뭐 효녀 가수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저는 만년 소녀 가수가 아닌가. 세월이 비껴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직접 오늘 보면은 세상에 어쩜 그대로인지 어쩜 그렇게 예쁜지 늘 웃는 모습의 효녀 같습니다. 여러분
함성과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현숙 씨를 소개합니다. 싫다 싫다
사랑아 견철 사랑의 마침표 9위 이 세상 영원히 김영임 내 사랑 그대여 8위 모두 잊어요 김혜영 토요일 밤에 7위 노무전 내 사랑 박일준 트위스트 바 6위 누구나 한 번쯤 윤태규 마이 웨이 5위 황홀한 이기문 서른도 귀여운 여인 4위 정말 사랑합니다 대진아 자기 3위 너무도 그립구나 김범룡 박진광 친구야 아 이제 뭐 바람도 좀 불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MBC 가요 베스트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아주 멋쟁이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트로트계의 또 거물이십니다 여러분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높이 들어서 함성과 함께 가장 큰 박수로 이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귀여운 자기 소중한 자기 자기만 난 행복하네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해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부안에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 적극한 시기시지 않습니까? 아, 진짜 존경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직장마다 만복 있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올여름에 모기한테도 물리지 않도록 제가 많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제는 뭐 질문 하나 던지면은 술술술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요런 게 성대가니하고 차이점입니다. 아,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마치 여기 있다가 가면은 마치 꿈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수들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늘 태진아가 온다니까 이렇게 많이 오신 거지, 만약에 송대관이가 왔다 그러십시오. 이렇게 많이 왔겠습니까? 안 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불쌍한 송대관이.
이야, 태진아 씨 정말 네. 오래간만에 저희 MC가 웹스트라. 그렇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예, 이열치열이라고 네. 더울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부채를 붙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신나는 노래 나오면 같이 손뼉을 치면서 아니면 일어나서 잠깐 흔들어주는 게 나을까요? 흔들어주는 게 낫죠. 흔들어주는. 네네. 근데 그 부안 국민 여러분들이 네. 제대로 일어날까요? 일어나십니다. 이번 제 노래 요거 들으면 다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딴 데서는 그게 불가능해도 부안군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또 왜냐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10월달에 네. 도민 체육대회도 열리고 이제 뭔가 몸을 좀 지금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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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덥다고 앉아 계시지 말고 네. 태진아 씨가 노래 딱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부 일어나서 같이 손뼉 치면서 한여름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태진아 씨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대가리 같아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제목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동반자를 제가 부를 거니까 여러분들 동반자하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까지 갈 거니까 걔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동반자 춤을 추면서 다 같이 합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부 일어나셔요. 일어났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십니다.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당연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거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8월 셋째 주 MC 가요 베스트입니다. 이제 1위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후보들을 무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대관 씨 그리고 강진 씨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야, 이거 1위 후보들이라 걸어 나오는 폼이 틀립니다. 예. 자, 두 분 중에 이제 1위를 발표할 텐데 어느 분이 1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제 생각 같아서 그냥 둘이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다 이게 투표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네. 송대관 씨는 이번에 1위라면 여섯 번째 1위예요. 그럼 한 번만 더 하시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네. 아, 이번이 하게 되면 여섯 번째. 하게 되면 여섯 번째입니다. 네. 근데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아, 그리고 말이죠. 곁들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강진희 후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정말 1위 후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자, 강진 씨도 이제 화장을 지우는 여자로 이제 1위를 해봤는데 오늘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네, 화장을 지우는 여자 1위 세 번 했는데요. 네. 오늘 뭐 저는 송대관 선배님하고 우리 태진아 선배님하고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영광이고요. 우리 송대관 선배님께서 1위 하셔야죠. 네. 아니에요. 우리 강진 씨가 후배가 받았으면 참 마음 편하겠어요. 네. 예. 예. 진짜 둘 다 다 속 없는 소리 하고 있어. 1등은 받아본 사람이 알아. 그냥 내가 받았으면 좋겠어. 여기 지금 나란히 남자들만 있는데 서영 씨 빼고 이쪽에 또 쭉 여자들만 있어요. 네. 우리 현숙 씨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셨죠? 네, 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왕소윤 씨 1위 한 번도 못했죠? 기다리세요. 쫓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현자 씨, 홍주 씨 다 와 계신데. 자, 그러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가요 베스트 8월 셋째 주 1위입니다. 선호도 선호도 네, 송대관 씨 500, 강진 씨 447점 방송 패스. 송대관 씨 100회, 강진 씨 20회 방송인단 선호도. 송대관 씨 200점, 강진 씨 300점. 이번 주 가요 베스트 영예의 1위는 800개 767 송대환 씨 축하드립니다. 오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정말 정말 기분 좋네요.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참 좋은 것인데요. 태진아 씨가 뭐 최고의 베스트 상을 예. 받았기 때문에 저보다는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오히려 선배인 입장인 것 같은데 태진아 씨 감사합니다. 자, 놀고 앉았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송대관 씨의 오래오래를 앵콜송으로 청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시가의 베스트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요, 아름다운 이곳 부안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싶어요. 오래오래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 내 가슴에 시들지 않는 그런 사랑 만들고 싶어요. 사는 게 별것인가요? 점을 주고 점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게 행복이지요. 오래오래 사랑받고 싶어요. 오래오래 사랑 주고 싶어요. 우리 내 가슴에 시들지 않는 그런 사랑 만들고 싶어요.